단어 스님이라고 이제 불게. 단어 스님이 미래의 한국이 세계를 주도한다. 미래의 한국의 세계적인 신인이 등장한다. 그 사람은 미륵 같은 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한반도가 세계의 또 중심이 된다 요 말을 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다 해요. 한반도의 세계적인 영통한 그런 신인이 한반도 등장하고 한반도가 세계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노스트라다무스나 남사고나 우리나라 예언가, 전세계 예언가, 프랑스 대통령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한반도의 시대가 21세기에 온다, 인도의 타고리, 동방의 등불이 한반도에서 인터넷 시대에 온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온다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서양 과학자들이나 석학들이 한반도를 주시하라, 한반도에서 뭔가가 온다, 그 자들이 세계를 바꾼다 이렇게 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한글이 세계 글자 올림픽에 나와서 계속 1등 하잖아. 이거는 뭐요? 한반도에서 오는 자가 그 한글을 이용한다, 한문을 이용해서 음양의 글을 이용해서 세계를 설득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다, 맞죠? 그 시대에 그 자가 온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 맞죠? 그래.